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죽었습니다. 검찰을 주도하고 있는 이 정치검찰들은 살고 그 수많은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범죄 걱정하는 수천 명의 검찰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당에 뽑힌 원내대표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들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검찰이 발표한 성완종 게이트 수사 결과는 정부 실세들에게 대한 면죄부를 발급했다라는 세간의 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 정치검찰을 유일하게 사는 정치검찰을 믿기 어렵다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모였습니다. 저 검찰의 사망 선고를 국민 대신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부산시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기춘, 이병기, 국민들이 결코 믿지 않는 정치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반면에 노건평 전 대통령 동생 또 우리 당 전 대표인 김한길 대표에게는 끄스러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한 번은 공소기가 소환 내용을 보여주면서 한 번은 계속 수사의 끝말이는 꼬리가 없어진 듯합니다. 끼워놓기 물타기 그래도 죽으면서도 야당에게는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기 위한 그 간절한 외침이 가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고발한 모든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검찰의 박근혜 정부 실세에 대한 검찰 역사의 치욕적인 파명수사, 편파수사, 왜곡수사의 결정판입니다. 국민은 이제 정치검찰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물정도 없는 야당 대표는 소환 통보해놓고 요란하게 떠들고 슬쩍 꼬리를 내렸습니다. 뭐 계속 수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빈 껍데기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를 보고 있는 오늘 저희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특검입니다. 살아있는 검찰들 추스려서 잘 만들어서 특검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가열투게 주장하고 있는 상시특검 다섯 명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특검 포기하고 저희 당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특검 진정한 특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하실 것을 새누리당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오늘 반드시 막장 보이는 새누리당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이나마 특검을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의 또 막장입니다. 추경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12조입니다. 슈퍼 추격입니다. 그 중에 5조 6천억은 세입 보전입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세입 정한 것 모조리 실수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세금 안 낸 부자들의 부족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조 6천억의 세입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6조 2천억의 메르스 추경이라는 것도 실상 따지고 보니까 2조 빼놓고는 다 자기들 총선 공약, 민심 성향 끼워놓기 선거 때 대비하는 그런 일반 예산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당이 준비하고 우리 당이 만들어온 메르스 특별법을 새누리당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부류에 꼭 필요한 분들, 환자, 확진 환자, 격리 환자,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당장 필요한 직접 손해를 보전함으로써 정부가 그래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로써 발의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메르스 특별법에 담긴 예산을 추경으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반드시 이뤄낼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이신 전병헌 친박게이트 대책위원장으로부터 검찰의 부실수사 규탄과 새누리당으로부터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관련된 말씀 있겠습니다. 예, 어제 검찰 수사 발표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고 알게 된다면 메르스만큼이나 충격적인 노골적인 편파 수사요 부실 수사였다는 것을 공감하리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은 한 점의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조차 미완의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완이 아니라 사실상 시작조차 못한 수준의 참으로 총체적인 부실 수사입니다. 세 달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된 검찰 수사팀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첫날부터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더니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박이라는 거대한 성역을 보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직 집권 여당의 대표도 노골적으로 찍어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친박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를 거두는 여당의 꼴을 보면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인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기, 물타기, 끼워넣기, 그리고 봐주기, 결국엔 면죄부 수사라는 최악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특검을 요구합니다.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를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실체적인 진실은 특검만이 해답이요 출구다라는 확인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시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완종 특별법에 의한 특검법을
발의했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던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특검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 과제입니다. 이제 와서 특검 도입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 자체로 새누리당 또한 비리 은폐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우리 당은 다시 한번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네, 전병헌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 그리고 측근 인사들의 비리와 불법 대선 작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새누리당의 성완종 특검 촉구 검찰의 90주차 규탄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구호를 3번 정도 재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설창하면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만 재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특검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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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한 것인가? 시간만 보낸 것인가? 검찰의 보안부치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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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님께서 규탄 성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015년 7월 1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다. 이완구 홍준표 이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친박 실세 6인에 대한 면죄부 발급으로 끝난 이번 검찰 수사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죽음으로 남긴 메시지의 진실은 82일간의 검찰 수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왜곡됐다.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 눈치 보기와 정권 지키기 수사였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호랑이 검찰이 되었다. 정권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꼬리를 내리는 검찰은 이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야당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공작에만 유능한 검찰은 스스로 정권을 위한 정치 검찰임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 진실과 정의에 복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에 군림하려는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신박 실세들의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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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적시한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시키고 물타기, 끼워넣기,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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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탄 대회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구호 재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부실 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